SK하이닉스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솔리다임을 자사 SSD 사업과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솔리다임과 SK하이닉스 SSD 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낸드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1단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솔리다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낸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14.1%로 솔리다임의 점유율인 5.4%를 합하면 SSD 글로벌 시장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안정적인 2위로 올라서는 수준입니다. 박 부회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류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수익 구조 안정화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